너 오늘 한번 배터지게 먹어볼래? 형님이 쏘신다면 짓지 않고 예쁘게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못 먹을 거 먹은 사람 마냥. 네가 형이냐 ㅅ놈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VIP들만 간다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와봤는데요. 촬영 당시 영상을 쓰려고 했다가 너무 기준 미달의 결과물이 나와서 솔직히 그냥 묵혀만 두던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맛집만 공유하는 것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는 채널의 성격을 살려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예전만큼 못해졌다, 맛이 없다 라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촬영 당시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수원에 위치한 빕땡을 예약했었는데요. 이곳이 다른 지점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음식도 프리미엄급으로 나온다고 해서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예전에 방문했었을 때 가격 대비 대식가인 저희 가족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느낀 곳이기도 했기에 어머님 생신날 이곳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들은 스테이크 종류인데요. 저는 이곳에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그냥 샐러드바만 이용했습니다. 음식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있어야 할 음식들이 다들 부재중이었고요. 참담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화일 코너인데요. 평일엔 거의 제공이 되는 메뉴가 없는 듯합니다. 그나마 아이스크림은 자리에 있었지만 식전이라 의미가 없었고요. 한쪽 코너에선 셀프메이드 가능한 팥빙수 코너도 있었지만 이용은 안 했습니다. 예전에 못 봤던 커피와 티 종류가 새로 생겼듯 하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딱 맞는 구성입니다. 니트로 티도 직접 만들어 먹는 코너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았고요. 음료도 무제한 제공이라 물배 채우고 가기 딱 적당한 곳입니다. 글러시 스프라고 토마토 케첩에 물 섞어 놓은 듯한 맛이 나는 스프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크림 스프는 잠깐 가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된장국은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뭘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그나마 샐러드바에는 어느 정도 야채들이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여긴 훈제연어와 새우가 인기가 많은 메뉴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들이 리뉴얼돼서 반가운 일이긴 하나 이름표만 보고 있는 메뉴들이 더 많아서 뭐 배불리 먹기엔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걸 사 먹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바베큐 코너입니다. 조리된 육류 요리들이 잔뜩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딱히 손이 갈 만한 메뉴가 없습니다. 뭔가 퀄리티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엔 단품 메뉴를 다른 곳에서 먹는 게 더 나을 정도입니다. 이 영상은 원래 메뉴 소개와 함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음식들이 거의 없어서 결혼식장 뷔페에서 막바지의 음식들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찍 입장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해요. 음식이 리필되는 게 정말 더디게 진행되는 곳이라 그냥 리필이 되면 반갑고 고마운 곳입니다. 일단 제가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메뉴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머쉬룸 샐러드와 훈제연어를 고르고 골라서 담은 첫 음식인데 과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맛은? 연어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제가 웬만하면 음식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인데 왠지 꺼내놓은 지 오래된 느낌의 연어? 한입 먹었을 때 연어 특유의 비린향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인격인 연어가 이 모양이면 다른 음식들은 뭐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어는 딱 두 입 먹고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음식들은 또 어떨까? 그런데 앞서 나온 음식들이 다예요. 뭐 없습니다. 한 바퀴 돌면 먹을 게 없다는 게 함정인 샐러드밥. 볶음밥 종류도 조금 담아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말이죠. 파프리카와 야채를 볶은 건데 다이어트 식품으로 딱 좋죠. 과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샐러드바라는 이름으로 납득을 시키는 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맛있다고 나오던데 저만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날치알 비빔밥 같은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코너와 누들 코너는 그나마 재료들이 있는 편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이긴 하지만 어머니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초코분수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담은 음식들인데요. 육류는 과연 어떤지. 폭립은 냉동되었다가 바로 해동된 상태인지 씹히는 식감은 거의 없고 입안에서 녹아 없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먼 치킨 도넛은 이건 군대에서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튀긴 건빵?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여기 크림 스프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바베큐 폭립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살을 가져온 게 아니라 뼈를 가져왔나 봐요. 이가 정말 튼튼한 분이시라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패밀리 레스토랑 샐러드 뷔페 1세대였던 땡스를 방문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조금 먹을 수 있었던 게 이 쌀국수였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니 전바전 케바케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한 지점이 그럴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 이름을 걸고 하는 프랜차이즈인데 반해 음식의 회전율이나 맛은 너무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